시간 편제. 자, 시간으로 간 거는요. 이거는 이제 철저하게 사회적인 것과는 상관이 없는 나의 취미라던가 개인생활이라던가. 그러니까 개인생활이니까 이걸 이제 우리는 사생활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네, 이런 사생활적 영역의 편제가 올라온 거예요. 그러면은 이것은 우리가 이제 뭐라고 표현하느냐? 시상 1위 편제라는 말 아세요, 혹시? 시상 1위 편제. 시상 1위 편제이기 때문에요. 편제가 시간과 시지에 있어도 다 시상 1위로 될수 있는데 시간으로 가야겠죠, 당연히. 시간으로 가야지 드러날 수 있으니까. 시상 1위 귀격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시상 1위 편제격과 편관격 딱두 개가 있습니다. 왜 정제랑 정관은 시상 1위 귀격이 아니냐? 그 이유는 정제와 정관은요, 몰입력과 파괴력이 편제와 편관에 비해서 월등하게 떨어져요. 몰아쳐서 한 번에 확 일어나는 에너지가 없어요, 정제에는. 편제는 부자가 되더라도 한 방에 부자가 되려고 하고, 정제는 부자가 되더라도 축적해서 계단을 밟아서 올라가려고 하는 게 정제예요. 그래서 정제들은 항상 하는 말이 시드머니부터 얘기를 한다고요. 종잣돈부터 얘기하는 게 정제예요. 편제는 종잣돈이 필요가 없어요. 예. 그냥 한 번에 기회만 잘 만나면 벼락부자가 된다고 생각하는 게 편제거든요. 그래서 시상 1위 귀격이 될수 있는 거예요. 시상 1위, 1위예요, 1위. 시상 1위 귀격이기 때문에요. 사주의 어떤 곳에도 편제가 없고 오로지 시간에만 편제가 있어야 돼요. 뭐 연지나 일지에 편제가 있는 상태에서 시간 편제가 났다? 이거는 시상 1위 귀격이 아니에요. 시간에만 편제가 있어야 된다. 그러면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말년에 재복을 이룰 수 있는 팔자다. 말년에 부를 일거에 이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시상 1위 귀격이에요. 9월 11일이 편제 정제인데 돈이 좀 생길까요? 아, 제가 온다고 돈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네, 오히려 돈 나갈 가능성이 더 커요. 자, 그래서 근데 이게 부를 이룬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1차원적 해석이죠. 이걸 돈으로 본 거예요. 그냥 이렇게 보지 마시고요. 말년에 내가 뜻한 바를 이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시간 편제는 다른 곳에 편제가 없다고 가정을 한다면 늙음하게 마지막에는 내가 뜻한 바를 꼭 이루려고 한다. 뭐가 있을까요? 죽기 전에 내전 재산을 사회에 기부하는 거? 재단에 기부하는 거, 자식한테 안 물려주고 기부를 해서 이렇게 이름을 날리는 거, 이런 것도 시상 1위 귀격다운 행동이죠. 말년에 뜻을 이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다른 곳에도 제가 있으면은 1위가 아니기 때문에요, 집중력이 떨어져요. 시 편제에 집중하는 에너지가. 어쨌든 뜻을 펼치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마지막에 내가 가지고 있는 야망과 희망사항을 발현하려고 해요. 시에 있는 건 대부분 말년이고요. 만약에 이게 육친으로 연결돼서 뭐 자녀로 연결되잖아요. 그러면은 자녀에 대한 기대감이 형성이 돼요. 자녀에 대한 기대감. 특히 이게 만약에 아들이다, 자식이. 그러면 그 기대감이 월등하게 커집니다. 저는 이제 얘기하는 게 정제는 이거는 여성 호르몬이고 편제는 남성 호르몬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과거에. 지금도 그 의견은 크게 변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뭐 아들이니까 남성 호르몬 편제. 예, 아들한테 거는 기대가 커져 있는 거예요. 만약에 딸이에요. 내 사주에 시에 편제가 있는데 딸이 태어났다. 딸인데 아들처럼 키울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무방해요. 굉장히 쉽죠? 그래서 시간 편제는 기본적으로 내가 뜻한 바를 이루려고 하는 에너지가 강해진다. 시상 1위면은 틀림없다. 시상 1위가 아니더라도 그렇게 연결이 되고요. 자녀한테 아낌없는 투자를 한다 이렇게 보셔도 되고, 자녀한테 거는 기대가 크다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여러 가지로 해석이 가능하니까요. 그 해석이 왜 나왔는지 이유만 알면은 응용이 가능하죠. 시지 편제. 자, 시간은 비밀 공간이라고요. 비밀 공간. 이 비밀 공간이라는 것은 나의 무의식이라고 하기보다는 의식이라고 하는 게 맞겠죠. 내 의식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공간이라는 소리예요. 거기에 편제가 들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드러나지 않은 야망이라고 생각해도 되고요. 드러나지 않은 돈이기도 되는데, 기본적으로 시지로 들어가면은, 특히 편제가, 이거는 유의적 코드가 돼요. 또는 이제 놀이라, 재미있는 거, 아니면 이제 좀 즐길 만한 거, 이런 걸로 다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시지에 편제가 있는 사람들은 그런 것들이 잘 갖춰진 거예요. 남들이 모르는 나만의 스트레스를 풀수 있는 출구가 마련된 거랑 똑같아요. 그게 취미가 될 수도 있고요. 이게 만약에 남자 사주에서 잘못 발현되면요, 바람기로 연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CG 편제가. 그래서 CG 편제가 있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내가 재미를 붙일 수 있는 취미를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남들이 잘 모르는, 그래서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 에너지가 상당히 잘 되어 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비밀 애인 같은 거기도 해요. 정제보다는 편제가 있어야지 그 끼로 다 발현되기 때문에 비밀 애인과 똑같은 겁니다. CG에 있기 때문에요. 남들이 모르는 비밀 애인 같은 거예요.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여자도 꼭 관이 애인이라고 보면 안 돼요. 쟤는 누구나 다 애인으로 둘 수 있어요. 중요한 거는 그거예요. 그걸 떠나서요. 편제는 기본적으로 코드를 얘기해요. 코드. 나와 네가 얼마만큼 주파수 동기가 일어나서 잘 맞느냐 안 맞느냐가 중요하고요. 말했잖아요. 과정을 즐기는 거라고요. 과정에 집중하고 그걸 즐기는 에너지예요. 그래서 편제가 잘 발달하고 힘이 있는 사람들은요, 아무리 이게 나한테 수십 수백억을 갖다 주는 좋은 일자리라고 하더라도 내가 재미를 못 느끼고 흥미를 잃으면은 바로 떠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편제의 가장 큰 것은요, 흥미 요소예요. 애인을 사귀더라도요, 애인에 대한 흥미가 떨어지면은 못 만나요. 바람난다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또 다시 다른 흥미가 있는 대상을 찾아 떠나는 게 편제예요. 그게 꼭 사람이 아니더라도 직업으로 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편제는 어떤 직업을 하더라도 내가 흥미 있어 할 만한, 내가 재미있어 할 만한 그런 취미를, 아, 그런 직업을 가져야 돼요. 근데 우리가 연애를 할 때 흥미는 언젠가는 떨어질 거 아니에요. 언젠가는 10년이 됐든 20년이 됐든 언젠가는 이게 떨어질 시기가 올 텐데 그때부터는 이거는 책임의 대상으로 연결이 돼야죠. 그래, 네가 재미없더라도 난 널 책임질게. 이게 정제예요. 정제는 흥미랑은 관련이 없어요. 그러니까 편제를 애인으로 하필 둔다는 것은 이런 흥미 때문이에요. 흥미, 재미있다. 이 사람과 연결되면 말하는 게 너무 재미있고 시간 가는지 모르겠고 이게 다 편제예요. 그래서 CG 편제는요, 그런 코드가 내적으로 상당히 강한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일이 재미없어지는 순간 엄청나게 갈등해요. 아, 내가 이걸 언제까지 해야 되지? 이렇게 재미없는 거를? 돈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재미가 없어서 못해 먹겠다. 이게 편제예요. 왜 맨날 집 밖으로 나가겠어요, 편제들이? 집에 있으면 재미가 없으니까. 재미가 없으니까 자꾸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뭐 재밌는 거 찾으려고. 편제들은, 야, 재밌는 거 없냐? 이게 일상이에요. CG에 있으니까 얼마나 그 코드가 개인화가 되어 있냐고요. 그래서 편제가 잘 발달하면요, 그런 엔터테인먼트 산업이라던가 뭐 그런 유흥 관련 코드라던가 유흥업 그런 관련 코드라던가 뭐 아니면 그 놀이기구 또 뭐가 있을까요? 뭐 레저 이런 거랑 다 연결되는 게 편제들이에요. 약간 편제하고 정제가 다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혼잡 정제 편제가 같이 있으면 혼잡이잖아요. 진짜 혼잡은 천간끼리 혼잡되고 지지끼리 혼잡되어 있을 때 진짜 혼잡이고 천간 지지가 따로면은 혼잡이라고 하긴 좀 애매한데 어쨌든 혼잡이 돼 있으면 갈등이에요. 기본적으로 아 재미도 있어야 되는데 책임감도 있어. 흥미가 떨어졌으니까 만약에 편제밖에 없다 그러면 흥미가 떨어지는 순간 바로 갈아타는 게 가능한데 정제까지 있어버리니까 그게 안 돼요. 정제만 있으니까 잘 이렇게 알콩달콩 책임감 가지고 알뜰살뜰 잘 사는데 편제가 오는 순간 갑자기 다른 사람한테 호기심이 생겨요. 갑자기 운에 의해서 그렇게 충분히 변하고도 남습니다. 자, 무엇을 선택할 거예요? 혼잡이 되어 있을 때 여러분들한테 주어진 숙제 같은 거죠. 운으로 올 때. 그래서 편제를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전체를 한 번에 바라보는 시각이 있다. 스케일이 크다. 허세, 과시적 태도가 강하게 내재돼 있다. 남녀 막론하고 그런 허세와 과시가 둘 다 이렇게 통용이 돼요. 코드, 재미, 유흥 이런 거에 관심이 많고 재미가 없고 나랑 코드가 안 맞으면은 바로 이렇게 밀어내는 힘이 아주 강하다. 그러니까 그 재미가 꼭 노는 것 뿐만이 아니라 책을 읽는 게 너무 재미있으면요, 내가 책을 읽는 거 좋아하니까 나랑 대화하는 상대도 책을 많이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도 책을 읽은 사람이어야 대화가 통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편제라고 하는 게 꼭 그런 게 아니라 내가 그냥 흥미있어 할 만한 모든 건 다 편제라고 보시면 돼요. 그 극하는 거잖아요. 일간이 극하는 거기 때문에 편제 애들을 특히나 조심해야 되는 게 누군가를 괴롭혀요. 근데 처음에는 그 괴롭히는 게 재미로 시작을 합니다. 처음엔 괴롭히는 게 재미있어서 시작을 했다가 그게 심화돼서 폭력으로 이어지고 요즘엔 많이 없어졌다고 하는 것 같던데 그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편제 애들은 그게 또 과시로 되잖아요. 그래서 왕따를 시키는 에너지가 가장 큰 게 편제예요.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만약에 자녀분이 편제가 있다. 근데 얘가 일진기도 좀 있는 것 같다. 조심해야 된다고요. 처음에는 재미, 나중에는 과시, 괴롭힘. 그게 비겁하고 연결되면 집단으로 그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뭐 간단하게 정리를 했고요. 뭐 편제가 격이면은 경영학과 가면 돼요. 그냥
네, 경영학과가 제일 잘 맞고 공부가 제일 쉽고 편제격인 사람이 경영학을 공부하면요 너무 쉬워요. 다 아는 내용 같고 처음 본 내용이 아닌 것 같고 그래서 공부가 잘 맞고 그쪽으로 코드를 잡아도 예, 직업을 그렇게 잡아도 무난합니다. 근데 이제 편제가 폭력으로 변제된 건 잘못된 거잖아요. 예, 꼭 그렇게 폭력적이다라고 볼 만한 건 아니고요. 예, 과시 때문에 그래요. 결국에 힘을 과시하고 예, 처음에 시작이 잘못된 거죠. 그런 것들은. 네, 상관이 있으면 정의감이 있기 때문에 예, 그런 꼴은 못 보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편제의 마인드는요. 공익이라고요. 공익. 공동의 이익. 홍익인간 정신이 편제예요. 그래서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면 재미없어. 우리 다 같이 잘 먹고 잘 살자 친구들아. 이게 편제 마인드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심도 있게 이렇게 알아주셔야 돼요. 편제는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거에 관심이 별로 없어요. 같이 잘 먹고 잘 사는 거에 관심이 있지. 그래야 같이 즐길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여행도 같이 가고. 자, 그래서 오늘 이제 할 얘기는 여기까지이고요. 감사합니다.